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를 돕는 의정부시 장애인 부모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애인 가족 복지 증진 대회를 준비했는데요. 장애인 가족, 장애인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밥과 함께 카네이션을 나눴다고 합니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힘을 나누는 자리, 정은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의정부시 장애인 부모회는 성암문화비전센터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애인 가족 복지 증진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관내 장애인 가족, 장애인 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장애인 부모로 시작된 그 길은 끝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끝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감히 조금만 더 참아보자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오신다면 우리 의료시 장애인 부모회가 힘이 되어드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부모회는 매년 5월이면 누구도 챙겨주지 못하는 그들의 어버이날을 밥 한 끼 나누고 카네이션을 선물하며 부모들이 서로를 챙깁니다. 자녀들과 함께 즐기는 무대, 그것만으로도 가족들은 즐겁습니다. 함께 애써준 사회복지사들의 수고, 어머니들의 수고를 작은 표창으로 보답합니다. 의정부 장애인들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교육도 받고 직업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운이 잘 채택이 돼서 장애 자녀를 둔 우리 가족들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게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애인 가족들은 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한마음으로 그들의 뜻을 모아 의정부시에 건의했습니다. 예, 당당하게 체육관에 조속하여 건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수어 통역이 가능한 장애인 항공지원사와 요양보호사의 시에서 별도 지원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한 정책을 통해 장애였던 일상이 하나씩 비장애 일상으로 변화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